아까 박용찬 후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박용찬 후보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 주장은 우리가 투표지를 증거 보존할 때 증거 보존할 때는 어느 방에다 집어넣죠. 회의실에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에 이 테이프를 쫙 붙여놓고 거기다가 저기 봉인을 찍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손잡이에만 이제 봉인을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봉인을 이제 찍었는데 그게 자기가 기억하고 자기가 찍어놓은 봉인과는 다르다. 이렇게 저기 뭐야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뭐 이렇게 V자로 이렇게 갈려진 게 저한테 보여줬어요. 갈라진 게 있는데 이번에 열어볼 때는 그것과 좀 달라서 자기가 의심이 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심이 가는 거는 사진을 찍은 게 있으니까 두 개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과연 누가 이걸 열었던 것인지 안 열었던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뭐 한 번에 그게 아니었다 라고 얘기를 이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걸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은 이 후보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문점을 제기를 했다 이거고요.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서도 뭐 자기가 볼 때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면서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거기에는 뭐 서류 더미도 있었고 뭐 이런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 없어서 이의를 제기했더니 판사가 얘기하기를 아 그 서류처는 내 거다. 내 거라서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는 이제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봉인을 한 사람 입장에서 그게 열린 것 같다. 잠깐만요. 아, 예, 예. 열린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의문을 제기하는 게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그 무게를 재는 것에 대해서. 아, 이게 저게 다 된 모양인데. 무게를 재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철이 됐고, 무게를 재했잖아요. 그런데, 또 무게는 평량 100g짜리를 쓴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재했더니 이제 100g이었다. 그러니까 100g이었으니까 이번에 어떤 일이 없었냐? 걸리는 일이 없었어요. 투표용지가 150g짜리가 들어가면 두꺼운 거에 자꾸 툭툭 걸리는데 그래서 7번까지 다시 집어넣는 그런 일이 생겼었는데 이번에 그런 게 없었다. 그러니까 100g짜리였다. 완전 네, 원래 100g짜리. 원래 100g짜리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부정이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그렇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럼 양산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산을에서는 7번이나 걸렸었잖아요. 다음에 그 무게를 쟀더니 15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이쪽에서 완전히 고쳐놨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도 저쪽에 양산을에 있었던 투표용지들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내가 재라고 그러지 않았고 재는 걸 보지도 않았잖아. 너희들이 마음대로 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 조재현 대법관한테 가져가서 이걸 한번 재봅시다 라고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 요 100장짜리를 한번 재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부장판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그러니까 한번 재보시죠 이랬어요. 재했습니다. 다음에 길이를 재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하시네요. 한번 재보세요. 그래서 쟀어요. 그러는 동안에 저쪽에 있는 중앙선관위에 있는 법제과장이라는 자가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눈에 쌍심지를 주면서 이거를 왜 재게 만드느냐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개새끼. 그 여성분 부장판사님이 여성분이었거든요. 그 여성분이 아 그러면 여기서 재는 거는 무효로 하고 이걸 가져가서 조재현 대법관께 재도 되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랬습니다. 갔죠. 이걸 좀 재봐도 됩니까? 단 일거에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는 거는 길이 가로 100, 세로 155, 다음에 무게가 236, 요 그램 재는 게 전부 다 거기에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 주장은 야 저기 뭐 대법관이 재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여간 그거는 없었던 일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한번 재보자.